커피 한잔님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수수비 보험은 어느 회사가 좋아요? 수수비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좋은 데가 임신, 출산, 요실금, 제왕절개, 매회 반복적으로 치의 보장이 되는 질병 수수비가 온리 오로지 DB 손해보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종수수비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 약간 쓰는 데가 좀 있어요. 현대해상, DB 손해보험, MG, 하나손해보험, 뭐 멜츠 요런 쪽이 좀 수수비가 종수수비가 보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준비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수비 보험은 워낙 지금 경쟁력이 있는 데가 DB 손해보험 그리고 종수수비가 1조에서 2조 거의 다 20만 원, 30만 원, 2조, 50만 원 이렇게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농협 같은 경우는 1조에서 50만 원, 2조에서 150, 3조에서 250, 뭐300 이렇게 1, 2, 3조에서 비관혈, 예, 카테터, 내시경, 신우료기술 이 부분들이 비관혈에 속하다 보니까 4조, 5조는 거의 다 관혈이에요. 그래서 관혈은 무식하게 칼로 째는 건데 솔직히 관혈로 4조, 5조는 거의 다 사람들이 잘안 하죠. 네, 비관혈. 그래서 카테터 내시경 신우료기술. 그뭐 이렇게 구멍 뚫어서 하잖아요. 저도 재작년에 맹장 예 해가지고 여기 복강경을 했거든요. 다 그런 거다 비관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2, 3쪽에서 높게 원하시면 농협도 내보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